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아, 댓글이 막 올라와요. 소리 질러. 와! 여러분, 잘해요. 잡니다. 이렇게 사실은 대본이 있는데요. 뭐, 대본대로 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본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제가 반가워 설렘을 하면서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 행복하고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 형사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이름 불러주세요. 사랑 누님 너무 팬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형사 언니 이름 불러주세요. 형사 형네 피곤해 안 피곤해요. 형사 있었어 너무 행복해. 저도 여러분이 있었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이렇게 제가 12시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 진짜 솔직히 힘든 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그 순간들마다 영과 여러분들의 응원을 보면서 진짜 많은 힘을 얻고 그래서 제가 매번 무대에서 좀더 행복하게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는, 아, 제가 요즘 오마이걸 선배님의 한 발짝 두 발짝을 다시 듣고 있는데, 진짜 역시 띵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습니까? 좋아요? 자, 너무 긴장돼요. 한번 불러볼게요.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면, 너무 낮죠? 다시 불러볼게요.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면 난세 발짝 다가갈게. 우리의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Say you love me, say you 뚜루루뚜뚜.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제가 요즘 듣는 노래입니다. 제 MBTI는 ESFJ입니다. 사실 제 모든 걸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잘 불러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름 불러 조미 언니 안녕하세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 형사 아니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께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요? 제 요즘 취미는 그 하얀색 커버의 침대에 누워서 귤 먹으면서 내땡땡 보기? 저도 여러분이 제 행복이에요. 군대인데 힘이 많이 돼요. 진짜 군대에 계시면서 너무 힘든 순간도 많으실 텐데 항상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 무서운 걸잘못 봐요. 제가 되게 막 친구들 말로는 이런 거잘볼것 같다는데 저는 귀신의 집 가자마자 소리를 제일 먼저 지르고 주저앉으면서 저 나갈래요 했던 사람입니다. 제 핸드폰 기종은 지금 13 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서운 거못 봐요. 맞아요. 무서운 거 너무 무서워요. 무슨 캐릭터 좋아해요? 저는 곰돌이 인형 다 좋아해요. 제일 친한 동생. 동생은 찌민이? 딱히 지민이 불러주세요. 근데 지민님 안녕하세요. 놀이기구 잘 타나요? 놀이기구는 정말 잘 탑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나요?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생활을 이제 미국에서 보내다 왔습니다. 잠시만, 언니. 댓글이 엄청 빠르게 올라오네요. 1학년 친한 친구. 저는 1학년은 이제 라비앙롯 했던 우리 유주랑, 우리 선유랑, 그리고 우리 세라랑도 친하고, 보은이랑도 친하고, 선유랑도 친합니다. 잠시만요. 댓글이 엄청 많다. 어떡해, 너무 행복해. 제 이름도 형수의 김영선님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셀카 잘 찍는 법이요? 뭔가, 저는 친구들이 자주 찍어주는데, 확실히 애정이 담긴 사진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반 불러주세요. 들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유나라고 불러주세요. 유나 안녕. 형서는
단발해볼 생각 있으세요? 사실 진짜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안 어울릴까 봐 조금 걱정이 돼요. 오늘의 TMI. 저는 오늘 방금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제옷 스타일은 사실 저는 힙한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한 옷을 좋아하고 아까 네이버 나온 라이브에서는 굉장히 이제 샤랄랄라 옷을 입었잖아요. 사실은 저희 옷 스타일은 반대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저녁은 김치볶음밥 먹었습니다. 지유 안녕. 민서 안녕. 허윤서 사랑해. 오늘 생일,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복 셀카 많이 올리 알겠습니다. 댓글 진짜 많이 올라온다, 너무. 우와, 신기해. 민지야, 사랑해. 효민아, 안녕. 유정님, 안녕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요. 제 취침 시간은, 사실 저는, 아니, 저희, 아, 이제 아빠가 제가 늦게 자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맨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야, 명아야, 빨리 자야지. 내가 너가 아침에 또못 일어날 거 아니야? 이러시면서 되게 저를 자주 혼내시는데, 그럴 때마다 혼자 코 골면서 자는 척을 해요. 제 코고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아빠가 안 듣고 있겠지? 어쨌든 전 되게 그렇게 연기를 하고, 이제 자는 척을 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시 되더라고요. 데뷔하면 핑크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다 하겠습니다. 한별아 사랑해. 황유빈님, 안녕하세요. 댓글이 감, 이거 뭐라, 죄송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읽었어요. 지금 500분 다 찼어요. 너무 감사해요. 와, 이렇게 500분이나 들어와 주셨는데. 저 진짜 너무. 너무 물론 몇년안 살았지만 인생 너무 잘산것 같습니다. 언니 플레이리스트 공개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러면 지금 한번 틀어 드려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 드릴게요. 저는 어머 어머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꼭 함께.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타자를 못 치지? 이거. 참, 너무 죄송해요, 제가. 빨리 틀어드릴게요. 아, 여깄다. 틀어드릴게요. 들리나요? Small talk, no conversation. That look makes me impatient. I can't tell what you're thinking. 나 들으면서 다음 Please 글 tell me what you're thinking. 위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tell me if you change your mind. If you change your mind. 시간이 없으니까 6분에 10초 뒤에 한번 정지를 하고 다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t feels right to you. But I'm falling. 자, 여기까지 제 추천곡이었습니다. 네, 애교 해주세요. 사랑해요. 모닝콜 해주세요. 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잠시 그 볼륨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안 그러면 혼난다. 일어나! 혼난다. 제 모닝콜이었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언니가 부르는 노래 들으면 좋아져요. 너무 감사해요. 버스터스 때부터 좋아했는데 지수야 사랑이랑 불러진 소원이 지수야 사랑해.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 케이크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저는 요즘 빠진 거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은지 안녕. 항상 사랑해. 유나야 안녕. 매일매일 투표해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미 안녕. 5분 뒤에 생일이에요, 누나. 생일 축하해요. 제가 꼭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일 축하송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 팬분 생일 축하합니다. 민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다 좋아하고, 아, 근데 제가 파프리카를 잘못 먹어요.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제일 친한 이제 여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파프리카를 안 먹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파프리카를 안 먹지? 그래가지고, 띵땡아, 너는 왜 파프리카를 안 먹어? 그러니까, 그냥 싫대요. 그래서 제가 걔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그때부터 파프리카를 안 먹었습니다. 지우야, 화이팅! 오늘 생일이 오면 안 넘으세요. 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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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3 됐는데 응원해주세요. 고3! 화이팅! 우리 함께 화이팅 해봅시다. 소라 안녕, 하연이 안녕, 예지 안녕, 스마일 all day. 저도 사랑해요. 라비앙 로즈, 랄랄랄 라비앙 브로스. 언니 내가 맨날? 수정아 안녕,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나요? 수능 봤어요? 네, 저는 수능 봤습니다. 수능 받고 네, 시험지를 잘 보다 온것 같아요. 리얼 라이브 있는 응원 다 확인. 네, 저 맨날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와, 진짜 뭔가 제가 나 주책인가? 뭔가 지금도 조금 많이 울컥하고. 리얼 라이브 댓글 보면서 새벽 감성에 혼자 젖어서 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도겸아 안녕. 저제 키는 180 같은 160이랄까요? 대학은 안 가나요? 저는 지금 재학 중입니다. 제 롤모델은 저는 사실 김연아 선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김연아 선수님이 이제 이렇게 다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 멋지신 분이, 김연아 선수님 보면서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를 얻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민아, 잘 자. 올림픽, 네, 올림픽 봤어요. 하연이, 안녕. 동생들 중 누구랑 지내요? 저는 지금, 채원이랑, 지민이? 네, 윤호 다 친한데? 다 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는 분? 사실 저희가 이따 지금은 스튜디오에 있지만 이동하면서 또이 파티룸을 열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시간이 12시까지라서 너무 아쉽게도 제가 12시에 이 파티룸을 빠이빠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따 괜찮다면 새벽에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 혈액형 A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니까 너무 좋아요. 인스타 하시나요? 아니면 공개? 저는 지금 비공개입니다. 비밀인데. 와, 그러면 이따 제가 또 할게요. 안경즈 알아요? 알죠. 제 페이버릿입니다. 하지만, 저도 진짜 가기 싫은데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쁜 사람들. 저 가기 싫어요. 도미나 잘 자. 나경아 사랑해, 희은아 안녕, 리프님 형수야 가지마, 저도 안 갈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새벽 몇 시쯤에 켜요? 이따 차에서 이동하면서 한번 켜볼까, 친구들이랑? 어때요? 친구들이랑 같이, 근데 사실 되게 이게 허락 받은 게 아니라서, 만약 괜찮다면, 이동하면서 한번 허락을 맡아보고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합숙해요? 글쎄요. 어디서 켜요? 차 안에서요. 안 되면 제가 사실 지금 궁트 올릴
이게 뭐야. 제가 곧 올리겠습니다. 누구랑 타요? 제가 오는 메이트는 여러 학년 친구들이 섞여 있습니다. 윤희 안녕.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12시야?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기에, 진짜 너무 과분한 사랑이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걸 알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매 순간 너무 벅찬 감정도 느껴지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매 순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리고, 받은 만큼,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꼭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저,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12시 1분인데, 1분 지난 김에 2분까지 할게요. 화이팅! 우리 꼭 만나자, 꼭 만나요. 은지 안녕, 사랑해. 여러분도 귀여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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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셨어요? 저 가볼게요. 자, 이만 여기서 끝내보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저희 자요. 이거 나가신 건가?